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블록체인 백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챗GPT를 통해 가지고 코딩을 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P2P 부분, 네트워크 부분까지는 진행을 안 했죠. 안 읽었으니까 그 이전 단계까지, 즉 블록 채굴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실습 이후 트랜잭션과 타임스탬프 서버 그리고 작업 증명까지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챗GPT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드는 실습을 하겠어요. 자, 핵심적인 그러면은 우리 키워드를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자, 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블록체인의 사토시의 블록체인의 이 백서의 기술적인 핵심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블록체인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불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 그 얘기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업 증명에서도 뭐 여러 가지 IP로 해도 이게 안 되게 이렇게 CPU로 해가지고 작업 증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트랜잭션과 뭐 타임스탬프 서버,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돼요. 어떤 언어로 만들든지 간에 불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블록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불변성이 핵심이겠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명령을 해줘야 될 거는, 자, 이전 블록에서 이제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전 블록과 또 새로운 블록이 유효한지 검사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트랜잭션 부분에서 요 베리파이 이 부분 있잖아요. 유효한지 확인하겠고, 그러면 불변성, 그다음에 그 추가되는 블록이 유효한지 확인,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틀을 만들자고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여기서는 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스트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코드가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코딩 틀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전 블록과 새로운 블록이 유효한지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유효하면은 이제 새 블록이 현재 블록에 추가되고, 아니면은 추가할 수 없다라고 오류 메시지 출력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닫힌 명령으로 러스트 언어로, 여기서는 러스트로 할게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블록을 이제 추가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불변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야지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추가하기 전에 현재 블록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블록을 가져와가지고 이전 블록과 새로운 블록이 어떤지 유효한지 확인해가지고, 유효하면은 현재 블록에 이제 새 블록을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출력해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목적으로는 이 코드를 통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거래가 유효한지 불변성을 유지하면서 확인하고 추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죠. 새로운 거래가 유효하면은 불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찍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음과 같이 블록 또 블록체인 구조체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블록을 추가하는 함수도 만들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설명 부분에서는 이제 잘렸지만은 핵심적인 블록체인 추가를 위해 가지고 코드는 틀로써 할 거는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의 다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이제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백서를 통해서 이해한 핵심 부분만 다친 명령으로 요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 우리가 배웠던 트랜잭션 부분, 그리고 타임스탬프 서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작업 증명에서 읽었던 거는 결국 왜 그러느냐? 블록체인의 불변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고, 불변성이 유지된다는 말은 검증해가지고 이전 블록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블록을 가져와서 이전 블록과 새로운 블록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수 없으면은 유효하지가 아닙니다. 예, 뭐, 요거는 근데 이런 오타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오류 메시지 출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틀을 딱 제시를 하면은 이게 전부잖아요, 코딩.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살붙여가면 되는 거죠. 아주 제대로 된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고 블록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예, 유효하지 않은 이전의 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블록의 해시를 계산하는 함수 뭐 만들어준대. 기니까 해시 계산 알고리즘은 생략. 여기 생략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러스트로 이제 해시 계산 알고리즘 만들어 달라고 또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불변성을 위해 가지고 추가할 때 검증을 하고 검증이 안된 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려주면은 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번에는 작업 증명 부분을 이제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작업 증명할 때 핵심 부분이 여러분들 그 0, 요렇게 00. 우리가 예제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는 0000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서는 좀 쉽게 되게 00만 가지자고요. 00만 가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은 에러 출력하게 해달라 이래야 되겠죠. 또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은 블록이 증가하면서 현재 블록은 이전 블록보다 아이디는 1부터 커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이 블록의 해시가 유효한지. 근데 조건이 뭐냐면, 저 논스가 있으니까 이 해시가 이 00이라는 표현을 가져야지 유효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케이면은 작업 증명으로 이제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러스트로 작업 증명을 구현한 코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난이도는 어떻게 한다? 00 이렇게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록이 이걸로 이제 유효한지 판단하는데 유효하지 않으면 false, 유효하면은 true 반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블록의 해시가 유효한지 그리고 확인하는데 이 블록의 해시가 유효하려면은 자, nonce니까 00 표현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고 메시지 출력하고 false 반환하고, 그리고 블록의 아이디는 previous 블록, 이전 블록보다 아이디가 1보다 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뭐 일식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큰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 해주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새로운 블록이 이전 블록보다 아이디가 적은 거네. 그러면 경고 메시지는 가짜야. 이렇게 하고 펄스 반환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검증이 성공하면 트루 바나나게 해서 이것이 그러면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 블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 트루 바나나는 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유효한 블록 검증을 이제 하는 작업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뭐 틀로는 맞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어가지고 한번 리제너레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줬는데 너무 난이도가 너무 낮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더 깊게 하라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같은 명령을 다시 넣어줬어요. 다시 넣어줬어요. 자, 이미 한번 자기가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이미 자, 러스트 코드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같은 코드만 또 보여줄 뿐이에요. 따라서 좀더 심도 있게 전진해 가려면은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앞서 처음 질문했던 거 러스트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있죠. 거기에 이어서 또 질문을 하면은요 지금 한 거랑 다르게 더 깊고 체계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어가지고 이제 했어요. 다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 new test로 연기 아니라 이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작업 증명을 구현해가지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코드 예시라고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앞서처럼 뭐 러스트 설치해야 되고 이런 헛소리도 안 해버리면서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00이라는 게 difficulty 난이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딱 정의를 해주고 하면서 세련되게 깊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서 설명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체인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함수를 구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구한 거는 루프 사용해가지고 스캔을 하면 되겠죠. 체인 배열을 반복하면서 일단 블록이 유효한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블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검증 안 하죠? 왜요? 첫 번째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이니까 그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죠. 창세기 블록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은 건너뛰고 이제 두 번째 블록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두 번째 블록 그리고 두 번째 블록의 이전 블록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블록이죠. 첫 번째 블록을 검증하지 않으니까 이제 건너뛰지만은 그런데 이 유효한지 검사할 때는 첫 번째 블록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블록은 이전 블록인 첫 번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유효한지 확인해달라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유효성 확인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 함수가 펄스 바나나인 경우는 그러면은 블록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체인이 유효하겠어요. 체인이 유효하지 않는 거죠. 체인이 유효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니까 true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핵심은 이를 통해 블록 체인 전체가 블록뿐만 아니라 체인 전체가 유효한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잘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체인의 유효성을 또 검증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쟁적인 상태에서 이제 어떤 블록체인이 유효한지
선택하게 하는 것을 코딩을 구현해 달라고 챗GPT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였죠. 가장 긴 체인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겠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했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거죠. 그래서 두 개의 블록체인을 이제 받으면은 먼저 블록체인 모두 유효한지 확인을 일단 하고, 근데 둘 다 유효해요. 그러면은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해요? 자, 둘 다 유효하면은 길이가 더긴 블록체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길이는 블록의 횟수를 나타내므로 길이가 긴 게 더 많은 블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유효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둘 다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오류 메시지 출력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체인 밸리드 함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 구현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위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다 했으니까 유효한지 확인하고 true, false 반환하고.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체인 선택하는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유효한지 확인하고 이게. 그래서 유효하면은 이제 긴 거를 선택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둘중 하나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줬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길이가 긴 거를 선택하고 반환하고 모두 유효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줬습니다. 뭐 특별하게 설명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지난 시간에 작업 증명을 이제 채굴이라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어요. 러스트로. 이번에는 그냥 작업 증명이란 말안 하고 블록 채굴. 이것도 키워드가 될수 있어요. 블록 채굴을 수행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채굴 함수는 새 블록 아이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 블록 해시값, 데이터, 현재 시각 등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해시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논스 사용하죠. 이걸 반환해 가지고 논스 값은 채굴을 통해 구해진 값을 사용하고, 이 채굴 함수가 이제 루프를 계속 돌면서 해시값을 계산하고, 이제 뭐 이게 루프 도는 동안에 뭐 어떻게 해달라 이것도 안 얘기했어요.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해시값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논스 값을 반환하고 블록 해시값을 반환하는데, 여기서 규칙, 이전 블록의 해시값, 데이터, 현재 시간, 논스 값을 결합한 문자어를 이제 sh256 해시 함수, 지난 시간에 했죠? 입력해가지고 출력된 해시값이 일정한 앞부분. 자, 일정한 앞부분 어떤 거였어요? 뭐 00, 뭐 이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정을 해줍시다. 10만 번마다 논스값 출력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10만 번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코드를 잘 만들어줬어요. 채굴 난이도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쭉 돌면서 채굴이 되면은 이렇게 블록이 채굴됐습니다 하고, 채굴됐다고 이제 메시지 나오게 해주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코드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채굴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마인 블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너무 잘 설명을 하니까 뭐 그냥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마인 블록 함수가 채굴 함수고, 채굴 함수가 루프 돌면서 계산하고, 그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제 블록의 해시값 반환하고, 또 calculate hash 함수가, 자, 이것도 만들어줬어요. calculate hash 함수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전 블록의 해시값, 데이터, 현재 시간 등을 결합한 문자를 sh256 해시 함수에 입력해가지고 작업을 처리를 하는 부분을 여기 sh256 함수 통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difficulty prefix 채굴 난이도 difficulty prefix 부분도 해줬고 해가지고, 뭐 그리고 채굴 과정은 뭐 10만 번마다 논스톱 출력하도록 해가지고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으로 작업 증명까지 이제 채굴이라는 용어까지 해가지고 챗GPT가 코드를 잘 만들어줬어요.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어가줘야 될 거는 이제 드디어 P2P 네트워크 구현입니다. P2P 기반 네트워크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백서를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